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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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우와 그대로 바뀐 거예요 옷이. 아니 우리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물쇠가 잠겨 있었고 그 짧은 시간에 옷을 남자분이 남자분이 그러니까 마술을 통해서 순간이동 마술을 보여주셨는데 여자분이 네. 남자 의상을 입었을 때 전혀 문제 없었어요. 네. 그렇죠. 남자분이 여자 의상을 입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네요. 아, 저희가 그전까지는 요 상자에서 사람이 바뀌는 마술은 봤어요. 네. 의상이 바뀌는 건 저희가 처음 보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의심을 해봤어요. 만약에 옷을 몇 겹 입고 있으면 가능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 정장을 입고 있었으면 아까 노출이 다 됐겠죠. 원피스를 입었으니까 다시는 나와 있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민군. 예. 확실히 아까 자물쇠 열쇠를 진짜 이렇게 채웠어요? 제가 직접 챙긴 거예요. 확실히 제가 열어도 봤어요. 그러면 정신 좀 채우세요. 두 분은 어떻게 해서 퀵 체인지 퍼포먼스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이 패션 디자이너였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술을 접하게 됐고 이왕이면 제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퀵 체인지 마술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의상들 직접 본인들이 제작하세요? 네, 제일 처음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전부 다 직접 홈미신 가지고 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제 의상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어느 정도 제가 시스템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전문 이제 디자이너 분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상 디자인을 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의상을 가지고 마술과 접목시켜서 퀵 체인지 퍼포먼스를 하시고 계신데 네. 전문가로서 의상 전문가로서 우리 남자 마술사님 의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눈 뜨고 보기 힘듭니다. 네. 예. 본인도 힘들 거예요. 네, 예, 본인도 힘들 겁니다. 마지막 퍼포먼스는 뭡니까? 네, 마지막 퍼포먼스 역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퀵체인지 쇼를 마술과 결합해서 카라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보았습니다. 와우! 카라랑 같이요? 네. 무조건 봐야죠. 무조건 오늘의 봐야죠. 주인공과 카라의 만남. 와우. 우리에게는 아주 엄청난 추억이 되겠네요. 여러분 큰 박수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승현 씨와 니콜 씨는 베이직 그리고 규리 씨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이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규리 씨를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채로 진행을 하면 너무 쉬우시죠? 그쵸? 그래서 세 분 다 뒤돌아서 주세요. 빨간색을 찾으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시간 여러분들 함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규리 형을 찾으면 돼요. 어렵다, 이러요. 자, 규리 형. 자, 여러분, 규리 형을 찾으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탑!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가 규리 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확인! 무조건 두 번째. 뭐야? 뭐야? 아니고요. 제가 어디? 없어.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아니요. 가운데가 맞는데.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확인. 아니고요. 아니, 세 번째. 어디 갔지?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자, 여러분들. 볼까요? 한 번 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세 분 다시 뒤돌아서 주세요. 규리가 입고 있었는데.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승현이를 찾으면 돼요. 승현이 찾으면. 규리 씨가 입고 있었던 빨간 의상을 지금 네. 정인 씨가 바꿔 입은 거잖아요. 바꿔 입었죠. 자, 스톱. 왼쪽, 왼쪽. 좋습니다. 하나. 다 함께. 다 함께 안 돼. 다 둘. 함께. 둘. 동시에. 셋. 셋. 확인. 와! 우와! 보여주신 퀵체인지 두 분에게 여러분들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주인공 네. 말이죠. 바람, 햇살, 네. 동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 소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게다가 4살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듣고 바로 똑같이 연주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녀가